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저희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 왼쪽에 보시면 좀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 체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도 역시 이번 기수도 흐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4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라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HERP에 2019.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한다면 저희한테 체험 신청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W게임즈가 글로벌 P2E 스킬 게임 시장 공략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사업 다각화 전략을 공개를 했죠.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진출, 시장 확장,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개발, 그 다음에 아이게이밍 진출, 그 다음 P2E 스킬 게임 시장 진입 등 네 가지를 좀 내놓았다. 특히 아이게이밍과 함께 P2E 스킬 게임 주요 성장 동력을 지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P2E 스킬 게임은 유저 실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장르거든요. 유저는 빙고, 솔리테어 같은 캐주얼 게임의 입장료를 지불하고요, 유저 간 대결을 승자해서 현금 등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W게임즈의 P2E 스킬 게임 데뷔 무대는 미국 시장에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이 정식으로 합법화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먼저 진출이 되실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P2E 스킬 게임은 현재 미국이 현재 78% 정도 점유하고 있고 41개 주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P2E 스킬 게임은 미국 카지노 장르 게임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점유하고 있거든요. 올해 영국에서 서비스 개시가 진행이 되는 만큼 P2E 스킬 게임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P2E 스킬 게임의 핵심 유저층은 30대, 40대 여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는 기존 카지노 주 유저층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게임즈가 P2E 스킬 게임 공략에 있어서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W게임즈는 캐주얼 게임 W빙고랑 W솔리테어 를 스킬 게임으로 전환해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빙고 같은 경우는 누적이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요, 누적이 무려 9,300만의 달러를 매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W게임즈를 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맥스트랑 유상증자의 투자와 메타버스 게임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맥스트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W게임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W카지노는 1세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갖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맥스트가 가진 최신 기술을 통해갖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 관계자는요, 올해를 W게임즈 사업 다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P2E 스킬 게임과 아이게이밍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맥스트랑 MOU를 체결하면서 좀 확장하려고 하는, 또는 서로의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같이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쁜 흐름은 아니죠. 어차피 맥스트는요, 메타버스를 가고자 하는 길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전문 기업인 거고요, 아직 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컨택을 해갖고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트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맥스트와 손을 잡고 협업을 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출할 거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고, 여기 이 박스권에서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단기간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 뭔가 관점의 변화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 단기간의 조정 구간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여기서 좀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밀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여기 구간이면은 이 위 라인에서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뭐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박스 구간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은 뭐 특별하게 그런 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까지는 무리 없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정고점 라인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영역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6개월과 12개월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뭐 무료 체험 4기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문의를 남기고 싶다 하시면은 뭐 전화라든지 텔레그램 요것도 괜찮지만 HERP에 2019 이거를 입력해갖고요 카톡을 친구 추가한 다음에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다 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